안녕하세요. 매일 중국어 공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징크,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라는 주제인데요. 대화 한번 살펴볼게요. 我想下班以后, 下班하면 퇴근하는 거죠? 우리 출근은 뭐였죠? 上班이 되겠죠? 顺路하면 뭐뭐 하는 김에, 예를 들어 오는 길에, 가는 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퇴근하는 길에 비슷한 단어가 순변이 있었죠. 뭐뭐 하는 김에 뭐 하고 싶대요? 취이샤 超市. 超市 하면 마트, 슈퍼란 뜻인데 슈퍼를 가려고 한다. 你要不要一起去? 뭐뭐 할래? 一起去? 같이 갈래?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我没什么想买的. 나는 没 없어요. 什么 무언가 想买的. 사고 싶은 것이 없어요. 不过 그러나 난데, 드라는 이 한자가 얻다라는 뜻인데 어렵게 얻다,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뭐뭐 했으니 니가 카이커 입을 떼다라는 거죠. 말을 하는 건데 이츠 한번, 너가 어렵게 입을 한번 떼서 얘기했으니 워지오. 자, 미에웨이 친한 하면 울며 겨자 먹기, 어렵지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베이니, 너를 데리고, 베이 하면 동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취광광방. 꽝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꽝지에 하면 길거리 돌아다니다, 친구랑 같이 놀 때도 꽝꽝바 이렇게 할수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쫀, 돌아보다, 요것도 쫀쫀 하면 돌아보다. 자, 우리 여기 나온 난더를 가지고 모처럼 뭐뭐 했으니 요런 뜻으로 장문을 한번 하나 해볼게요. 你有什么要买的吗? 너뭐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가는 거니? 라고 물으니까요. 我请了些, 여기서 이些에서 이가 생략이 된 거고요. 내가 청했다, 초대했다. 누구를요? 친지나 朋友. 지는 가까운 거고, 친은 친한 거죠. 친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明天, 내일, 来家里玩. 우리 집에 와서 놀자고 초대를 했어. 그래서 今天想准备准备. 오늘은 준비를 좀 하고 싶다. 那你想准备点什么吃的? 그러면 너는 뭐뭐 하고 싶다, 준비를 하는데 什么吃的? 어떤 먹을 걸 준비하고 싶니? 그랬더니 我不太会做饭. 자, 보통 不太 하면 그다지 란 뜻이에요. 会는 뭐를 할줄 아는 거죠. 做饭 하면 요리를 하는 건데 나는 뭐 그다지 요리를 잘할 줄을 몰라. 그래서 이 요리하다는 做菜 요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치오, 그냥 준비, 준비를 하는데 请大家 모두 불러서 吃火锅, 火锅를 먹으려고 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火锅죠? 火锅吃的就是食材. 火锅를 먹을 때는 就是, 즉, 食材, 식재료가 중요하지. 所以, 그러니, 买菜的时候, 菜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식재료를 말하는 거죠. 음식 재료 살 때, 이띵 하면 반드시죠? 데이, 뭐뭐 해야 한다. 挑 하면 고르다란 뜻이죠. 挑好的买, 좋은 거 골라서 买, 사야 한다. 그랬더니 좀 놀라죠? 是吗? 그래? 没想到. 想은 생각하다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你这么懂做饭啊? 너가 이렇게 요리를 懂, 이해하는지 몰랐네. 자, 여기서 没想到,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아주 자주 쓰는 구문이니까요. 요걸로 장문 또 하나 해볼게요. 对了, 맞다. 你明天有时间吗? 너 내일 시간 있니? 没什么事的话. 자, 여기 실은 실칭에서 칭이 생략된 거죠. 어떤 일이 딱히 없다면 就过来, 와라란 뜻이에요. 우리 집으로 와라, 말하는 사람의 방향으로 와라. 一起热闹热闹吧. 같이 热闹 하면 왁자지껄하게 막 떠들면서 노는 거예요. 와서 같이 놀자 라고 제안을 했어요. 过来랑 반대 표현이 되는 거가 过去죠. 내 방향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상대방 쪽으로 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갈게 할 때는 你在那儿等我, 거기서 나 기다려, 我马上过去, 내가 글로 갈게. 우리 집으로 와라 할 때는 过来. 그랬더니 你也, 너도 역시 好久, 아주 오랫동안 没, 뭐뭐 하지 못한 거죠. 跟这些老朋友, 跟은 뭐뭐와 함께니까 이런 오래된 친구와 聚了吧, 聚 하면 모이는 거죠. 모이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聚会 하면 집회, 우리 모일 집자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聚餐 하면 회식하다, 餐팅의 餐이죠. 그래서 여기서 好久没,
요거를 활용해서 장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我跟他们也不认识. 나도 跟他们그들이랑역시不认识하면인식이란한자인데요잘알다란뜻이에요알다알아보다잘몰라그래서비슷한표현으로는跟他们熟하면熟悉的熟익숙하다할때숙자인데요잘모른다란뜻이에요두가지다就不去讨人嫌자그러니곧가서讨人嫌하면귀찮게하는건데요귀찮게하지안겠다라는뜻이에요타오렌시엔은타오시엔요렇게도쓸수있고요여기에타오는타오옌미워하다의타오그리고시엔은미움혐오를뜻하는한자예요그래서두가지다기억해두시면좋고요下次有机会다음번에上次는뭘까요지난번有机会기회가있으면再说吧다시얘기하자요렇게해서마무리했습니다자관련된회화표현5가지이어서볼게요我想买点儿자나는뭔가를좀사고싶대요特价商品뭐를요특가상품을우리가격할때가짜가요짜요거거든요특가가되겠죠뭔가할인된상품을얘기하는거겠죠비슷한표현한번볼게요打折하면할인하다折扣마찬가지로할인하다요게판촉이란뜻이에요행사가하면促销价그래서요네가지가사실다비슷한의미예요두번째문장보니까不要하지마라는뜻이죠앞에주어가없이그냥不要하면하지마라약간명령조로얘기하는거예요因为뭐뭐하기때문에뭐하기때문에便宜싸기때문에就买사는거를하지말라는뜻이죠3번문장은요只买오직단지란뜻이니까요거랑반대로사라뭐를요用得着的东西여기서用得着하면은쓸모가있다란뜻이에요반대표현은用不着가되고요쓸모없다用不着现在去지금갈필요없다이런식으로문장이랑합해서도쓸수있습니다자4번은요再便宜用不上也是浪费자여기서再는다시란뜻이아니고아무리란뜻인데요아무리싸도用不上쓸모가없다면얘랑비슷한뜻입니다也是浪费역시나낭비입니다낭이랑이비용할때费用할때비죠그래서우리用不着用得着用不上다양한쓸모와관련된표현을배워봤는데요중하나를골라서장문을하면서완벽하게익혀볼게요마지막으로데이뭐뭐해야한다라는뜻이죠마이디얼나사야해뭐를요면包빵이죠빵이랑그루즈빈유제품을사야한다자이렇게해서오늘은손님초대하는거에관련돼서다양한표현을배워봤고요한주도열심히복습해주시고요다음주에또재미난강의주제를가지고돌아오겠습니다오늘도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